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현재 시각 4시 27분. 오늘은 월요일 새벽 4시고요. 일을 이제 다 끝내고 오늘 시험이 전공 두 개예요. 근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를 좀 시작해서 오늘 영상은 아마 대학생의 저와 그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저의 모습을 한번 담아볼 예정입니다. 월수는 거의 학교에 있고요. 화목은 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월요일에는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고 화요일에는 촬영을 하느라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아볼게요. 그럼 지금은 제가 공부를 하고 아침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것부터 다시 찍을게요. 시험 공부를 진짜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늦으면 안 돼. 잘 먹겠다. 주식. 얘는 카라멜 마끼아또. 맛있죠. 말투 뭐야. 인크리즈 머시기가 있으면 인크리즈를 하면 되고. 뭐라, 유틸리 언.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느낌인데. 그냥 그 네 개를 보고 답을 알아야 돼. 뭔지 알지? 질문을 읽지 않고. 네 개를 보고. 이 주입식 공부. 컨적티브가 배드를 내는 거야. 디스컨적티브가 이렇게 말 아냐? 그러니까. 아니 알아. 40분 만에 시험을 치고 40분 만에 90문제를 쳤습니다. 다음 시험이 4시 반이어가지고 그거를 급하게 공부해보겠습니다. 3C 1번 C는 커스터머. 추워이. TV. STV. 드디어 한 개 남았습니다, 시험이. 수요일 한 개. 여기 나 나온다. 역시나 시험은 공부를 안 한 만큼 쳤고요. 공부를 했던 부분은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이걸 보시고 또 언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졸업이 목표라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이제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끝내고 집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진짜 헬이에요. 제가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화요일만 촬영을 하지만 일주일 내내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저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초끼죠? 하, 통학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림자. 아, 머리 너무 웃기다. 밥을 먹고 갑자기 일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잠깐 안흥영님 보고 싶었던 거 한 개 보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밤샐 거라 이것만 보고 할래 나. 왜냐면 예전에 했던 건데 74화 B2B 편을 안 봤더라고요 제가. 제가 요즘 B2B에 빠져가지고 제가 오래 쉬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반만 제발 이걸 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짠내 나냐? 귀여워.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전에 커플 자모. 나 마디 심슨 같은데. 우리도 오늘 좋은 추억 쌓고 가자. 우리도 오늘 좋은 추억 쌓고 가자. 안 되지? 안 돼.
하면서 허리 해봐. 어제 밤샌 흔적. 제가 또 내일 공강이라 하루 종일 촬영이 있어요, 밖에서. 그래서 오늘은 내일 올릴 거 미리 편집, 그리고 과제 편집, 금요일까지 마감이지만 금요일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합니다. 제가 또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밤에 일하는 습관이 굳혀져가지고 새벽 한 3, 4시까지는 잠이 안 와요. 네, 잠이 안 오다가 한 아침 6시, 7시쯤 슬슬 잠이 옵니다. 네, 그럼 그때 잡니다. 내일은 촬영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하긴 하는데 일단은 해야 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초췌한 모습밖에 안 보여지네. 하루 종일 생활이야, 하루 종일. 지금은 오전 5시 8분이고요. 편집을 하다가 이젠 너무 잠 와서 자려고요. 여러분, 오늘은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같이 촬영을 했던 주부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미니님인데 미니월드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구독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촬영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촬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사죠? 그냥 런칭 행사인데 잠깐 가서 영상도 조금 찍고 촬영도 좀 하려고 지금 이제 종로 3가에서 청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구두를 신어가지고 다리가 아파. 청담동에 왔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 흔들리죠? 막 찍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촬영은 모두 끝났고요. 오늘 방금 촬영한 거는 다음 주쯤에 네,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 진짜 물 한 모금만 먹은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홍대에 가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국밥집 돈수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먹고 집에 가서 요 브이로그를 올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밥집. 집에 가니까 Let me tell you, baby. Don't need no diamonds on my body. Got no green in my eyes. Can you feel me? Yeah.
makes no difference.